예, 삽목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. 어제는 고대마리 삽목을 했고요. 오늘은 핑크 아나벨과 루비 아나벨 수국을 삽목을 할 예정인데,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루비죠. 루비 아나벨. 보면은 이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6월경에 제가 삽목을 한 차례 하고, 또 가지 자른 다음에 이또 가지를 또 키웠어요. 키운 다음에 이만큼 자랐을 때, 또한 차례 또 삽목을 또 해주는 거죠. 이걸 또 해준 건데, 사실은 제가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꽃이 달리면 무조건 이렇게 따줍니다. 이렇게 따줘야지 얘네들이 이 꽃에 영양분을 다 빨아 올리거든요. 그 영양분을 가지로 돌리기 위해서 꽃이 달린 거를 다 따줍니다. 미리 따줬어야 되는데, 오늘은 그 가지를 절취를 해서요, 바로 삽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.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전제하는 요령은 눈을 남겨서 가지를 절취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수국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어제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가지를 절취했는데, 이거는 이렇게 풍성하게 수국을 만들어야지 보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지상에서 한 10cm, 15cm 정도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요. 이런 식으로 막 잘라주세요. 그냥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잘라주냐면 여기서 좀 짧게 잘라주고요. 가운데는 조금 약간 좀 길게. 그래서 볼록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여기 위 맨 상순이 있잖아요. 이런 상순들은 이렇게 야들야들 버립니다. 근데 이런 날씨에 이런 것까지 꽂아버리면 나중에 다 물러요, 이런 것들은. 그래서 위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잘라내고 삽목을, 그 삽수를 제조를 하죠. 우선 가지를 잘라놓고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가지를 절취를 해놨습니다. 강하게 전지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두 마디, 가운데 정도는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요.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부터 얘네들은 그 이쪽 이런데 눈이 지금 남아있는 자마가 있습니다. 이런 자마에서 다시 그 싹을 틔우겠죠. 그 새로운 순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성장을 하는데, 지금 시기에는 원래는 이제 꽃을 피워야 하는데 꽃이 다 잘라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자마에 있는 눈을 키우는데 그 영양분을 다 쏟을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내년에 월동을 하겠죠. 우선은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, 절지를 해놨기 때문에 얼른 가서 또 삽수를 제조를 하겠습니다. 이동을 할게요. 삽수를 채취하고 나서 지금 20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꽂을 수 있을 만큼 삽수를 채취해서 꽂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로바로 싱싱한 상태에서 꽂아줘야지 삽목 확률도 좋습니다. 제조하는 거는 이렇게 한 마디를 남겨놓고, 이파리는 두 장에서 세 장, 3분의 1을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삽수를 제조해서 꽂을 예정입니다. 맞아. 이거 제조하고요, 바로 꽂는 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삽수를 제조하고 나서 거의 다 꽂았는데요. 꽂고 나서 꽂는 요령은 여러분들하고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. 꽂는 거야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꽂으면 되는데,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죠.
꽂으면서 삽수가 큰 것들은 상관없는데 작은 것들을 꽂잖아요. 작은 것들을 꽂을 때 꽂고 나서 막 이런 이파리들이 쳐지면서 이 땅과 맞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띄워서 이렇게 좀 띄워서 이런 식으로 꽂는 게 좀 낫죠. 왜냐하면 이런 이파리들이 이런 그 토양과 같이 맞닿게 되면 나중에 고온에서 얘네들이 다 물러버려요. 다 썩는단 말이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파리는 띄워서 해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서 어제 관수하는 요령을 어제 보여드렸죠. 충분하게 물을 충분하게 주고 좀 10분 있다가 살균, 살충 작업을 끝내면 끝입니다. 물을 여기까지 루비 아나벨 끝냈고요. 다음에는 또 그 옆에 있었던 수국들을 차례차례 또 삽목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라벨을 준비해 가지고 꽂아놨고요. 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.